자, 승자조.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맵은 어턴 리브즈. 자, 현재 자, 1대0으로 자, 로라 선수가 자, 압도하고 있고요. 자, 로라 선수는 한 게임만 더 잡아내게 되면은 자, 독일로 자, 가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선수가 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데몬을 쓸지 아니면은 키퍼를 쓸지. 자, 이 맵은 보통 이제 좀 헌터쳐서 많이 쓰는 맵이기 때문에 좀 키퍼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손인 선수는 블레이드 마스터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피한 정찰 보내주면서 자, 나일 태프는 키퍼. 일단 뭐 키퍼 쓰더라도 무조건 뭐 헌터 하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키퍼 쓰고 뭐 세컨 데몬에 아까 했던 이제 뭐 드라 쓸 수도 있고요. 일단 최종적인 빌드는 헌터 하처로 갈지 아니면 로어 윈즈 갈지 그건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원문의 리뷰에 안 지는 거 봐서는 이건 헌터 하처 빌드 맞는 것 같아요. 자, 헌터 소를 바로 올려줍니다. 자, 피온으로 끌어내게 하는데 자, 아처로 비비게 해가지고 자, 피형 경험치 챙겨먹고. 자, 로라 선수 자, 오늘 자,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자, 사형도 자, 안 말리고 깔끔하게 피형 잡아내면서 자, 잘 가져갑니다. 자, 아이템 헤이스트 글러브. 자, 소인은 어택 클러. 자, 키퍼는 바로 이쪽까지 가서 2랩을 찍어줄 생각이죠 지금. 자, 그리고 소인도 홀업 올려줍니다. 자, 아이템 섀도우 클럽. 자, 그리고 문해를 상당히 좀 이제 수비적으로 짓습니다. 안쪽에다가 좀 짓고 있어요 문해를. 자, 우리 그런트 하나 발견된 거 그냥 바로 인텍을 묶어버려가지고 인텍을 이거 그냥 세 방 써가지고 자세시킬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불마가 이거는 디나이를 해줘야 되겠고요. 아, 디나이 실패했어요. 자, 경험치까지도 그런트 경험치까지도 챙겨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트리스트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자, 결국 이러면 오크는 자, 좀 살이면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데. 자, 프로텍트 다 지웠는데 바로 발견. 자, 블레드 마스터 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캔슬 시키러 가죠. 자, 못 끌고 와가지고 캔슬 시키겠다. 불마가 돌아가다가 이거는 그냥 못 끌고 오면 캔슬 시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 못 끌어냈고. 자, 블레드 마스터는 키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 캔슬 좋아요. 자, 그리고 앞마당 사냥 시작하는데 자, 불마 오거든요? 자, 더스트도 없기 때문에 아니, 윈덕하고 풀려요. 아, 그리고 세인틴 업그레이드 좀 빨리 났네요. 자, 엠신공 해가지고 바로 일단 실패. 이거 윈덕 한 번 더 쓰게 강요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엠신공 안 됐고요. 자, 아무리 여기가 앞마당 쪽이 사냥이 쉬운 사냥터라도 이 정도 병력 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자, 병력을 좀 더 뽑고 사냥을 대놓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트는 계속해서 일단 본진 주위 배회하면서 혹시나 프로텍터 몰라서 더진 안 짓나 자, 체크해주고 있고요. 자, 블레드 마터로는 최대한 여기 사냥 귀찮게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틸! 자, 트렌트 순간 길막히 해주면서 자, 스틸 못하게 해주고. 자, 왕건이 스틸 하려고 하면은 인텍을 묶겠죠, 이거는. 근데 트렌트 풀려가지고, 그쵸? 이거 지금 때리면은 스틸 각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 간 봐야 돼요. 자, 인텍들만 아직 한 명 있기 때문에 스틸 하더라도 불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스틸하면 2렙 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텍을 걸고 안 잡나요? 경험치 스틸 안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따로 사냥으로 2렙 찍고 자, 이러면 살아 돌아갈 수 있죠.
이거 일을 못 찍었으면은 좀 위험했습니다. 소인도. 자, 일단 키퍼가 일단 어쨌든 경험치 하우스를 하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사냥하면 일단 키퍼 3레벨을 자 찍습니다. 자, 멀티도 대놓고 올렸고. 자, 소인은 이번에는 라지 101 헌타 주빌드이기 때문에. 자, 노빌 하나 더 삽니다. 노빌 하나 삽니다. 테프 대신에. 자, 포탈을 안 팔았어요. 자, 그리고 키퍼는 3레벨. 근데 이거 지금 불마 아이템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가지고. 아, 근데 그래도 키퍼가 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자, 캔슬은, 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인탱글 최대한 두 방 정도까지 맞아줄 생각인 거죠, 지금 블레드 마스터는. 자, 인탱글 지금 최대한 안 쓰면서, 이 뭐, 낚시하나 갔거든요? 자, 미러 이미지. 잠깐만요, 불마! 자, 미러 한 번 더 쓰고, 이거 포탈 탈 생각으로 그냥 깹니다. 자, 캔슬 시키고, 포탈. 자, 일단 이거 2등인지 아닌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포탈 뺐기 때문에 날도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또 심리전 거네요. 당연히 다시 멀티 하겠지라고 소인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3티어 올라갑니다. 본진 3티어예요. 자, 그리고 일단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아,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거네요. 자, 이거 본진 3티어 아쳐갔죠, 이거 지금. 자, 여기서 아이템은, 자, 윈드한드. 근데 아직 샤먼이 나오기 전에, 자, 그런 타마 잡히고요. 자, 시원 2레벨. 자, 윈드라단 뽑아서 이제 멀티 견제왔는데, 자, 3티어예요 지금. 시원! 자, 윈드한드로 날려가지고. 자, 이거 하이드 있긴 한데 더스트. 이거 센티널이 있네요. 자, 센티런으로. 자, 쉐던터. 자, 잡아내고. 자, 키퍼는 본진 와서 문헬도 마실 겸 블레이드 마스터 견제하러 옵니다. 이거 시간 1렙 잡힌 건 또 뼈 아픈데요. 1렙도 아니고 2렙이라 가지고 자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자, 헌트리스. 자, 몽글레이브 업그레이드까지. 자, 이건 아처가 아니라, 아니면 일단 헌트리스 4개 정도 뽑았기 때문에 일단 이 4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몽글레이브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상점이네요. 멀티인 줄 알았는데 상점. 자, 보통 나일세프가 본진 3티어 가면은 아처를 많이 쓰거든요. 일단 마크메시 아처를 쓸 것 같긴 해요. 일단 3티어 버스 다 갑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 오크 쪽 사냥터를 먼저 또 사냥 가져가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또 소인 또 사냥터 선점이 자기 상점 앞마당 사냥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게 오크가 계속해서 나이트가 계속해서 오크 쪽에 붙어 있으면은 쉬운 사냥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미러 이미지 불마로 또 상점 발견해가지고 일단 최대 상점 계속 못 찍게 해주고 있는 소인. 자, 쉬운 나와서 이제 사냥 가려는데, 자, 오크 내려와요. 자, 이거 이러면 막으러 와야죠. 자, 그리고 공방 1-1업. 아, 02업 눌러놓고 공방 21업이네요. 자, 본진 자원으로 업그레이드 저렇게 이제 빡빡하게 돌리기 쉽지 않긴 하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일단 워너에서 병력 추가를 더 안 해주면서 일단 업그레이드 투자를 좀 해주고 있는 자 로라였습니다. 일단 오크 밀어 넣어놓고, 자, 가운데 쪽 연구소 사냥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서드 푸문. 자, 이게 키퍼도 도급 들고 이제 푸문도 도급 들었을 때 애쉬드 붐 날린 후에 키퍼 블레이드 마스터 인탱글 점사 하면은 진짜 순식간에 죽거든요. 자, 여기서 아이템. 자, 룬드브리스 똥템. 자, 일단 빨간 양말 같은 거는 푸문 주면 되는데, 자, 룬드브리스는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일단 시원 사냥 일단 가져가 주면서 일단 최소 3렙 찍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킬을 독타 힐링 웨이브인데 본진 3티어인 거 봤기 때문에 이건 독타 대신에 3렙 찍었을 때 2렙 힐링 웨이브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2렙 힐링 웨이브를 찍었다면은 불마 아이템이 좀 받쳐주긴 해야 돼요. 어쨌든 불마 생존력을 좀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독타의 스킬 찍었을 때는 불마는 말 그대로 좀 이제 어그로 역할, 탱킹 역할이고, 힐링 웨이브 스킬 찍었을 때는 불마가 딜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자, 상점을 요 멀리다 지었어요, 지금. 자, 품은 나온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여기는 프로테션이 5. 이거는 알게 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 그냥 나이트프 본진으로 바로 러쉬 와요. 지금 3렙이 안 되긴 했거든요. 아, 네, 지금 나이트프 영립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 글쎄요, 이거 싸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자, 품은 상점 늘려서 도급이랑 보존 사고 있고. 자, 업그레이드 공방 1렙 잘 됐거든요. 자, 쉐도우헌터 자 2레벨 아 3레벨. 자, 독타의 스킬을 그냥 찍네요. 힐링의 미스킬이 아니라. 자, 일단 샤먼, 자, 샤먼부터 점사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샤먼 하나 순식간에 잡았고. 자, 헌트리스 하나 보존. 일단 소인도 최대한 일단 이 레드 인쇄 묶어놓고 점사로 헌트리스 잡아내주고 있는데. 자, 일단 로라도 힐링 스프레이 뿌려주면서 독타부터 하나씩 점사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네, 블레드 마스터가, 자, 근데 블레드 마스터 대프 들고 있네요. 바로 퍼지 인템을 풀어주고. 자, 근데 지금 공협대에 있는 헌트리스다 보니까 점사 세요 지금. 자, 소인 이제 빼야됩니다. 일단 헌트리스 어느 정도 잡겠는데 지금 소인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자, 윈드라이더 살려줘야 돼. 윈드라이더. 자, 살려냈고. 자, 일단 막아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득은 나이트포가 맞죠. 지금 병력이 잡힌 게 아처 하나랑 헌트리스 하나 잡힌 것 같거든요. 자, 이미 쌍도급 상점 두 개 지어가지고, 자, 이미 쌍도급을, 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자, 돈도 지금 요유되기 때문에, 자, 멀티까지, 자, 바로 시도해줄 생각입니다. 자, 블레드 마스터 3레벨. 자, 그래서 아이템은 똥볼. 자, 이것도 그냥 한두 번 쓰고 파는 게 낫죠. 자, 멀티 있는 하나 체크해주고, 이제 멀티 없네? 이제는 크리스타볼의 역할을 요거 이제 푸문의 올빼미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똥볼은 바로 팔아버리고 뭐 힐스라든지 포탈 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키퍼 벌써 오랫다 돼갑니다. 아이템은 힐스 글러브. 자, 소인 다시 한번 러쉬 왔어요. 자, 블레드 마스터. 자, 이 블레드 마스터 지금 생명관련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탱글 묶은 후에 애시드 부 점사 조심해야 돼요. 불마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날테프도 병력이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자, 이거 3용 3도급 힘으로 몰아내야 돼요. 자, 알키미스트 마나 없어가지고 힐링 스프레이도 못 날려주고 있는 상황. 자, 불마! 불마! 자, 미르 이미지 써도! 자, 인탱글 마나 곧 차거든요? 자, 조심, 자, 불마 조심해야 돼요. 자, 소인도 이거 한번 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득은 좀 봤는데, 정비가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날 3용 쌩쌩하거든요? 이거 그냥 빠져가지고 정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소인. 자, 이 3용의 도급 누적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빠져야 돼요. 어쨌든 병력 이득 봤기 때문에. 자, 멀티까지도 이제 곧 완성시키고요. 자, 지금 나일테프 지금 로라손도, 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위습 더 뽑아줘야 되겠고. 자, 아처 마크맨시 업그레이드까지는 자 해놨네요 그래도. 자, 이제 아처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윈드레드 하나로 멀티 체크하고. 자, 멀티 이거 방해해주는 이런 윈드레드 하나 좋아요. 자, 내 때려야 됩니다. 사거리 안 닿아요. 근데 로라스도 이거 아처 하나 딱 보내주면은 쫓아낼 수 있어요, 윈드라이더. 자, 불마 무포 필수예요. 자, 힐스까지. 자, 우리 4렙까지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로라스트가 오크 쪽 사나토를 다 가져왔었기 때문에 시안이 더 이상 레벨 올릴 데가 없어요. 먹으려면 이거 먹거나 그레니 꿀렘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먹기는 좀 힘들고 결국에는 교전으로 4렙을 찍어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나엘이 영랩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시한 4렙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지금. 자, 소인 옷이 바로 깼어요.
자, 일단 워 하나 깨주는 거는 또 좋습니다. 지금 날테프도 이제 영웅의 힘은 강한데 결국에 물량 차이 나버리면은 물량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워 파괴시키는 플레이 좋아요. 소인도 자 로라이트 힐스가 없어요. 자 지금 나열도 힐스 없는 게 살짝 불안 요소. 자 알키미스트가 자 마나포션이라도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거 힐링 스프레이로 이거 병력들 좀 버텨야 됩니다. 어 자 그럼 안마당 쪽에 일단 트렌트 보내는 이런 플레이 좋네요. 어 잠깐만 소인. 어 이거 혹시 한번 홀까기 한번 노리나요? 자 포탈 샀어요. 이거 홀까기 노려요. 자 빨리 와야 됩니다 날테프. 자 로라이트 빨리 와야 되고 자 소인은 아, 자 결국 포탈 타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 로라스도 판단 좋았던 게 포탈 안 탔으면 이거 깨질 각이었거든요. 자 판단 너무 좋았고 자 쉐도우헌터 쉐도우헌터 어 포탈 어 실수 포탈 어 저 위협했습니다. 이것도 포탈 못하고 죽었으면은 대참사 날 뻔했어요. 자 에시드 붐에 도급 점사기 때문에 데미지 어마무시하거든요. 불마보다도 매진 약한 쉐안이기 때문에 오 자 방금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자 소인 앞마당 멀티 자 아까 사냥했죠 나일트프가. 자 이제 로라 선수가 지금 견제로 오거든요. 자 막아야 됩니다. 자 이제 로라이트도 이제 50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자 공방 1업. 자, 오크는 아 근데 오크도 업그레이드 잘 했네요. 오크도 공방 1,2업이에요 자 근데 레이더가 앞라인 레이더가 좀 버텨주지 못해요. 자 키퍼 5레벨 자 그런트한테 라셜고 일단 아처라인에 파고들고 자 키퍼 노려보는데 자 불마 또 조심해야 돼요. 자 불마 오! 오 네 포탈 자 소인도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인구수가 나의 역전했네요. 어, 진짜 뽑고 있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자 소인 인구수 많아 보이는데 막상 인구수 50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런트 뽑아서 일단 50겠고. 아, 근데 결국 어쨌든 나열도 이제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영랩만 업비슷하면은 오크가 유리하다 말하겠는데 영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나열이 지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품도 이제 곧 3렙 다 돼가거든요. 3렙 떼고 이제 2렙 트루샷 꼬라 되는 순간에 이거 힘싸움 진짜 녹을 수 있어요. 이거 아처 좀만 더 쌓이면은 어 갈리면 안 돼요. 자 날테프가 먼저 오거든요. 어 야 이거 날테프가 먼저 홀 갈 수 있어요. 네처스가 안 되긴 한데 지금 레이더가 두 개 자 이거 날테프도 이거 홀 빨리 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소인은 포탈 없어요. 자 나 그냥 포탈 타고 막으러 오네요. 자 이게 나열도 이게 2티어 병력이 아니라 3티어 병력이기 때문에 자 나열티퍼가 만약 2티어 인구수 60이다? 이러면 할만해요 오크가. 근데 3티어 60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나열티퍼 아 오크도 일단 공방 2업은 찍었으나 자 영랩이 너무 잘 올라가지고 자 더 모아야 돼요. 이거 오크가 인구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나열보다. 자 그리고 품은 그새 3렙 됐어요. 2렙 투샷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투샷 이스킬 자 자리 잡고 힐링 스프레이 자 불마 바로 부족 쿠션 자 일단 오크가 패기있게 밀고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이제 힘 쫙 빠져요. 아 이게 1렙 힐링 웨이브가 너무 뼈아파요. 1렙 힐링 웨이브가 얼마 차지도 않거든요. 쉐언이 4렙을 찍혀야지 이게 좀 교전을 할 만할텐데 자 1렙 힐링 웨이브다 보니까 이제 일단 힐스 한번 쓰고 도망가면서 와 그리고 세요 트루샷 2스킬에다가 도급 2개 영웅 2마리가 2렙 아 도급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불 깨지겠는데요? 이 깨졌죠, 이거. 아, 헌트리스까지 많이 뽑아놨다 보니까. 자, 툴샷 받은 헌터처들이 금방 깸빈다. 자, 로라 선수가 자, 가장 먼저 자, 독일행. 자, 가기 1부 직전. 자, 불마. 자, 로라 선수 스킬 트리가 인탱글 2스킬, 트렌트 2스킬. 디포션, 아, 손조라 2스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불마 4레벨. 자, 쉐어 일단 4렙 찍혔는데, 어, 쉐어! 쉐어 전사. 아처가 누겼습니다. 원거리로. 애시드 분과 함께. 자, 쉐어전 꽃부터. 아, 이건 승계 많이 잡았죠. GG. 자, 이렇게 되면서 로라 선수가 2대0을 승리하면서, 자, 가장 먼저, 자, 독일행 티켓을, 자, 따냅니다.